너 크게 먹어봤자 얼마나 크게 먹겠어. 우와! 진짜 무슨 애니메이션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귀여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곱창. 빠삐! 뭐야, 거기야? 예, 오후 1시 반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오늘 일요일이라 가지고 한껏 여유 부리고 있습니다. 목도리! 우리 언제 일어나? 네가 먼저 일어나. 네가 먼저 일어나. 지금 네가 나를 깔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 먼저 일어나. 너가 일어나야 나도 일어날 거야. 네가 나를 같이 이렇게 해야지. 오늘의 메뉴 정하는 중. 귀엽게? 왜 그렇게 귀엽게 말해? 일단 찜에는 개곱게 있고 보자. 물고기찜. 야, 우리 피부킥이 생겼다. 하여튼 이 고기찜, 돼지갈고기찜. 해적 도시락. 우와, 이 밑에 파스타야? 명란 파스타. 아. 비를 뚫고 장 보러 갑니다. 오늘따라 제니 더 쪼만해 보이지 않아요? 네가 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네가 키가 작은 거 아니 나를 찍으면 제니가 안 보여.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카메라에 같이 못 나오거든요. 누군가 잘려야 돼. 너무 재현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네가 큰 거지. 나는 평균 키라니까. 완전 오늘 요정 같은 데세요? 재현이 봐요. 지금 장 보고 제 가방 메고 가는 우리 게 우리 장바구니잖아. 엄청 귀엽지 않아요? 쬐깐한 게 그냥 이렇게 큰 가방 메고 다니니까. 이건 내 가방이다 이제. 뭘 네 가방 내 거야. 이거 좀 마음에 드네. 재현이가 자꾸 이 가방 탐내가지고 나 줘. 자꾸 이거 훔치려고 해. 나 줘. 따란! 오늘 사온 것들. 오는 길에 결국 케이크도 사왔지요. 일단 해적 도시락 명란 스파게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명란 스파게티는 간단합니다. 일단 명란을 껍데기를 벗겨서 이렇게 알을 빼내래요. 그리고 제가 요리에 중간중간 콧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콧물이 너무 많이 흘려서. 아니 셰프로서 상디는 콧물을 안 흘리잖아? 안 흘리잖아. 그거는 해적이라 그렇죠. 나는 강산이라 그래 그럼. 니는 해적아.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강산이한테 콧물은 기본 옵션이가. 그렇지, 상디한테 담배가 풍겨. 이것도 약간 비빔면처럼 비벼먹는 건가 봐요. 그냥 여기 삶아진 스파게티 면에 명란 토마토 버터를 넣고 이렇게 비벼서 먹으래요. 그래서 저는 토마토가 일단 다 먹어가지고 스파게티 토마토 소스로 대체합니다. 어? 그럼 명란이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토마토 명란 한 사이? 그런 느낌이지. 면은 이 다시마 삶은 물에 면을 만들라 해가지고 다시마 삶은 물을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마 육수에 면을 삶고 스파게티를 비비면 요 스파게티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 세계 레이디들에게 만들어줘 라는 뜻은? 귀여워. 별거 없습니다. 그냥 과일을 잘라서 볼에 넣고 술이랑 설탕에 넣으면 돼요. 와, 이렇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뭔가 파티에 나올 것 같은 음식. 여기에 소주를 붓고 설탕을 넣고 그럼 이제 소주 설탕물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집 레이디는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설탕을 좀 많이 넣어줘야 돼요. 이 상태로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 마티도니아 완성!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해적 도시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에 바르닥 닭가슴살을 썼습니다. 바르닥이랑 한 끼 통살 닭가슴살. 간다! 너한테! 우와! 야, 지금 똑같이 만들었네? 우와, 쩐다! 똑같지? 우와, 멋있다! 그래도 센스 있게 도시락통에 담았네. 해적 도시락이니까. 우와! 맛있지? 명란만 하나도 안 나지 거의. 뭐야 이거?
아니 명란젓이 들어가서 엄청 짧더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맛있다 항상. 이거 먹고 어디 저기 약탈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진짜 기대 하나도 안 했어. 그러니까 메뉴가 그렇게 엄청나게 혀가 풍족되는 맛이 아니니까. 너무 맛있다. 아니 왜 나를 트램폴린으로 쓰세요? 야 재밌네 이거. 아 왜? 야 이거 지네. 야 바스 다 먹겠어. 뭐 하는 거야? 야. 지가 더 좋아. 아, 넣어봐. 내가 얼마나 시원한데. 나 토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만 토하. 나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본적 맞는 기분이. 너무 아프면 얘기해야 돼. 야, 그거 내 거잖아. 나 이거 그걸 뭐지? 들고 베어 먹어도 돼? 아니. 왜? 그걸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보이잖아. 그럼 한 입씩 그렇게 베어 먹자. 어때? 떨어뜨리면 안 되세요? 떨어뜨리면 사고야 이거. 걔 크게 먹어도 돼? 어. 너가 크게 먹어봤자 얼마나 크게 먹겠어. 우와. 야, 이놈 나 어떡해. 아싸, 다 먹어야지 내가 하지. 아! 아! 왜? 빨리 먹고 줘. 알았어. 기다리는 위에, 사람이 있는 거 보이지? 위에 꼭. 내 거. 너 다 먹어라. 나 이제 그거 먹을래. 야, 먹어. 너는 그냥 내가 먹는 걸 해서 먹고 싶은 거지. 나 먹으려고 했어, 안 그래도. 어, 이건 사진이다. 나 이건 사진이거든? 어. 그럼 난 니처럼 해봐야겠다. 니 네 닮은 꼴이네. 어릴때. 그게 나야? 뭔 소리 다시 해봐. 내가 언제 그래? 하잖아. 언제? 아, 장난칠 때? 똑바로 먹기.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진짜 이거는 뭐야? 뭐야? 아니 갑자기 무슨 갑자기 무슨 똥 빨아먹기야? 아니 이러니까? 똥 빨아먹기 웃기고 있네. 지연해고 잡았어. 아니 뭘 빨아먹냐고. 아니 이건 진짜 모함이다 지금. 모함이야 지금. 진짜 니라고. 얘도 밖에 나가자. 내가 주시 사줄게. 아니 주시 안 돼. 그게 뭔데 또? 또 나 따라한 거야? 어. 내가 언제 그러는데? 주시 안 돼. 내가 집에서 갈아줄게. 아니? 내가 갈아줄게. 안 내가 돼, 갈아줄게. 안 돼. 이렇게 느낌이 달라져. 그래. 내가 갈아줄게. 안 돼. 손가락 이래야 돼? 어, 니 이렇게 하자. 안 돼. 아침 면 안 돼. 아침에 밥 먹어야지 면 안 돼. 짜잔. 여기 제가 오고 싶었던 가게입니다. 브레드 및 파리스. 강산이가 제가 크로아상이 땡긴다고. 크로아상. 크로아상이 땡긴다고 파리에 왔어요. 완전 오고 싶어가지고 서칭만 해두다가 처음으로 왔습니다. 크로아상. 포장해서 가려고요. 오늘은 아르떼 뮤지엄에 갈 겁니다. 또 여기 부산에. 영도 그 새로 생겼다. 맞아. 부산에 또 새로 생겼다 해서 여기 포장하고 아르떼로 갈 겁니다. 오, 진짜 멋있는데? 이렇게 찍으면 진짜 멋있다. 귀여워. 와, 빵들은 이렇게 종류가 엄청 많아. 대박. 야, 완전 맛있게 생겼다. 그러게. 와, 여기 크로아상이 엄청 희한한 크로아상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기본, 딱 기본. 크로아상 기본 이거 그 맞지. 역시 잘 아네. 미트파이. 맛있겠지? 고기 들어가봐. 저기 이런 것도 있어. 여기 바나나 푸딩이래. 이거 한 그릇 할래? 어, 그래도. 그지 맛있겠지? 와, 가게가 너무 이뻐서
포장 안 하고 먹고 가려고 왔어요. 와, 야, 진짜 진짜. 안 먹으면 기분 죽이겠다. 그러니까. 진짜 여행 온 기분. 여, 우와, 야,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와? 그러니까 엄청 많아. 근데. 야, 먹고 기분이... 가기 잘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깔쌈한데, 강사나? 이야, 죽이네. 이렇게 자꾸 잘라 그래? 아니, 잘 안 잘려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거? 입에 넣어서 먹어야지. 티야? 야, 이거 잘 골랐다. 우리 나오는 거 귀엽다. 이렇게 카메라 안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재은이 키우기 같다. 그러니까 재은이 키우기 게임하는 거 같아. 지금 밥 먹는 시간. 아주 자기 앞에 바나나 푸딩 가다 놓고 아니, 네가... 미트파이까지 먹으면서 그냥 아주 비가 나 죽잖아 안 먹는다고. 카페에서 나왔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지금 바로 비가 오냐? 차로 달려왔어요. 무슨 가위가. 아니 차 비가 뭐 이렇게 오나. 여튼 오늘은 저기 갑니다. 아르테미죠. 저 여기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 생기자마자 가고 싶었는데 잘없어. 지금 그래서 살짝 물 빠졌을 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좀 싹 빠졌을 때 저희는 사람 많은 공간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우리 가면은 입 꼭 닦고 아무 말도 못해. 맞아 맨날 카메라 대고 이렇게 떠대다가도 사람 많아지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입 가까이에 대고. 그래서 저희는 사람 없을 때 다녀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든. 사람 없을 때 좀 나대는 스타일. 맞아. 쟤는 뛸 준비 됐어? 와 뭐야 하프볼 왜 그렇게 크게 귀엽게? 아니 방금 아니, 뭐야 쟤? 아니 나 카메라로 봐버렸어 너가 하프하는 모습을. 아니 방금 뭐야 개 귀여운데? 이거 캡처해놔야겠다 내가. 난 네가 저쪽 찍고 있는 줄 알았어. 아, 아까 저쪽 찍다가 너한테 이렇게 온 건데 개귀엽다 방금. 나 딱 걸렸다. 비 오니까 지금 저 안까지 뛰어야 돼. 아 근데 이 정도면 맞을만하다 재현아. 아이가? 맞아. 별로 안 오네 비가. 와 들어간다 들어가. 뭐야? 어, 가자마자 딱. 야 이거 뭐야? 야 무슨 해파리 같냐? 야 진짜 어둡다. 그러니까 어두워서 길이 안 보여. 아 어떡해? 몰라 아무것도 난 일이 안 보여. 어 여기 다른 데인데 지금 냄새가 들어오자마자 겁나 장미 냄새가 겁나. 와 여기 우리밖에 없다 강사. 지금 강사는 이 거울 속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벽에 박고 거울에 박고 난리가 났어요 혼자. 혼자 박고 난리가 났다. 아니 근데 이게 다 거울이라 있다 이거. 어 약간 정신 똑띠 차리고 다녀야 돼. 와 예쁘다. 꽃밭이다 꽃밭. 유후. 여기도 거울박이다 야. 오 집에 거울 단다 이렇게. 아 난 좋아. 너 그런 취향이구나. 근데 사람들이 약간 변태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너 그런 취향이구나. 그런 취향이 아니라 그냥 이뻐서. 오 재현이 야 분신 술래다. 아니 굳이 진짜 무슨 애니메이션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지브리 속 같아. 우와 멋있다. 오 정신없어. 아르떼 다 보고 재은이가 그렇게 노래 부르더니 발곱창 왔습니다. 저번에 이걸로 싸울 뻔한 거 기억나시나요? 곱창 대창. 오랜만에 왔어요. 일단 대창 둘, 곱창 둘 먹어요. 대창이 진짜 맛있어요. 야 어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곱창. 그러게 영통을 서비스를 주세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저희 덕분에 손님이 너무 좋고. 대박이야. 아니 여기 진짜 대창이 너무 맛있어. 야 매번 들키는 거야 대창이 진짜. 그냥 사라져 버려 대창. 입에서 녹아 버려. 진짜 대창이 미쳤어. 이게 그냥 대창이 아니라 개 맛있는 대창.
그냥 뭐라도 사라져버려. 천천히 보거리. 다 내 거야. 네 지금 짓는 속도가 좀 빠르거든. 천천히 먹어줄래? 다 먹고 나오면서 곱창 전골까지 억수로 포장해서 나왔어요. 우리 너무 배불렀어 지금. 볶음밥도 먹어야 되는데 볶음밥 못 먹어서 곱창 전골 대신 포장해서 나왔습니다. 내일 먹으려고. 그 곱들이 지금 내 안에 나의 곱으로 차 있는 기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창 먹어가지고 막 입이 막 번들번들해요. 리클로즈 먹는 것처럼. 야 근데 이 그게 행복이지. 알지? 곱창 먹고 난 뒤에는 이제 번들번들한 게 행복인 것이. 곱창을 좋아해가지고 여러 곱창집 좀 다니거든요. 여기랑 여기는 대창 먹으러 오고 풍년 풍년곱창에 곱창을 먹으러 가야 돼. 양념곱창. 저희가 말하는 거 꼭 가보세요. 부산 뭐 여행 오시거나 아니면 부산 분들이시거나 곱창 와서 이팔곱창은 대창, 풍년곱창은 양념곱창. 진짜 존맛입니다.